지금 수업이 Node.js in-depth 중급 1년차 수업이잖아요. 이 수업 받는 분들은 이전에 초급 4년차의 수업들이죠. 4년차의 TypeScript라든가 Node.js 또 JavaScript 요 수업을 받고 오셨을 거예요. 그러니까 Asynchronous Programming에 대해서 개념들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실 겁니다. 이번 시리즈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볼 거예요. 그 주제를. 그래서 그 지식을 통해서 중급 2년차의 RxJS, 3년차의 CycleJS와 같은 좀 더 고급 프로그래밍 패러다임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겁니다. 볼까요? 이번 에피소드는 Asynchronous Programming에 대해서 쭉 살펴보게 될 텐데 일단 파일부터 하나씩 만들죠. 이름은 Async.js입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console.log에서 뭐라고 할까요? 스타트로 할게요. 스타트라고 하는 것보다 1로 하겠습니다. 1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만들어서 2 되는 거죠. 그래서 여기다가 node async 하면은 1과 2 표시가 되겠죠. 1, 2 표시됐습니다. 그죠? 그런데 여기다 set timeout 했어 하나를 넣죠. 그래서 잘못 들었습니다. set timeout 그래서 타임아웃을 시간을 얼마로 줄까요? 2000을 주겠습니다. 2초를 주고 그 다음에 컨트롤 로그인데 2세컨드 패스 그죠? 2세컨드 패스 됐죠. 다시 이걸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? 어싱크의 가장 기본이 1 나오고 2 나오고 2초 뒤에 요게 표시가 됩니다. 1, 2, 2초 뒤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. 그죠? 근데 상당히 재밌는 게 뭐냐니까 똑같은 면에서 이번에는 이걸 제로로 주는 거예요. 제로로 주면 어떻게 될까요?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얘가 되고 얘가 되고 얘가 되고 얘가 되고 이렇게 될 것 같죠. 그런데 막상 해보면은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죠. 그러니까 1, 2, 0, 다음에 2스칸드. 얘 두 번째 끝과 세 번째 끝의 순서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바뀌어 있죠. 그죠? 그러한 이유가 뭐냐니까 그것들이 이제 우리 에피소드에서 다룰 어싱크로너스 프로그램 크로너스 패러다임, 그죠? 패러다임의 특징입니다. 특징이고, 요 Node.js는 기본적으로 어싱크로너스 패러다임을 이용하고, 그리고 싱글 스레드입니다. 싱글 스레드. 싱글 스레드가 뭔지, 멀티 스레드가 뭔지는 우리가 리눅스 수업 시간에 쭉 다루었던 내용입니다. 아마 리눅스 중에서도 중급 1년차,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배시 중급 수업을 같이 Node.js랑 같이 들을 시기인데 그 전에 리눅스 베이식 기초 그죠? 베이식 기초와 리눅스 기초 민트 리눅스가 우리 학습용으로 우분투가 아니라 민트를 좀 쓰고 있습니다. 초등학생들을 위한 거죠. 그죠? 그리고 나중에는 오직 우분투를 또 쓰게 될 거예요. 민트랑 우분투는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. 그리고 중급 1년차에 배시 중급 아마 지금 이 수업을 받을 시점점에서 리눅스 시간에 싱글 스레드와 멀티 스레드의 차이점 그 동작 원리를 학습을 하고 계실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부분은 리눅스 시간을 참조를 하셔서 혹시 싱글 스레드가 구체적으로 어떤 동작 메커니즘인지를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리눅스 수업 시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